저희 스태프들은 이런 스포트 라이트 자체를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. 받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. 아, 부드립시다. 이어서 한진호 작가님과 이한 미술 감독님, 양진모 편집 감독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, 아, 부드립시다. 네, 한진모이라고 합니다. 충무로 이야기를 그때 수상소감에서 얘기했던 건 제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 유일한 사회생활이 충무로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또 여러 기간을 보냈던 그런 곳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나리오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겠습니까? 저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취재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그 가사 도움 이모님들 그리고 수행기사님 그리고 그 아동학과 교수님 등등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장면들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생충에서 미술 감독을 맡은 이하준이라고 합니다. 실은 저희 스태프들은 이런 스포트라이트 자체를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. 항상 영화 뒷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저희랑 같이 항상 고생해 주시는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ADG 상을 받으면서도 거장들 앞에서 수상 소감을 굉장히 손을 떨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 속으로 다짐한 게 있었어요. 그들이 저한테 주는 이 상이 기생충을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는 상이다 라는 어떤 그런 큰 의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 돌아오는 내내 어떤 저만의 숙제를 안고 돌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고 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기생충의 편집을 맡은 양진모고요. 지금 사실 너무 진짜 스텝으로서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. 지금 여기 사실 진행하고 있는 박경림 씨와 그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영화를 시작할 때 같이 그 영화 작업을 했던 분이기도 해요. 제가 뉴욕에 있을 때. 거의 한 십몇 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만나게 된 게 너무 기념실적으로 예. 느껴지고요. 제 학교 숙제 편집을 많이 도와줬었어요. 네, 제가. 네. 아,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. 예. 이 날이 오게 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. 근데 저희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항상 영화 뒤에서 이제 묵묵히 일을 하는 스텝이고요. 그 여러 스텝분들의 그런 노력이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